지난해 우리나라 커피 생두 수입량은 14만 톤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커피 한 잔이 단순한 음료를 넘어 하나의 취미와 문화로 자리 잡은 지금. 대형 커피 전문점이 주도했던 커피 시장은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커피의 맛과 향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차별화된 메뉴를 선보이는 소규모 개인 카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매장에서 직접 생두를 볶는 로스터리 매장이 늘고 있습니다. 향긋한 커피 내음이 풍겨오는 한 커피 전문점. 평소 커피를 즐겨 마시던 김성진 씨는 6년 전 직접 개인 카페를 창업했는데요. 갓 내린 커피 위에는 신선한 원두 커피에서 볼 수 있다는 갈색 그림, 크레마가 풍부합니다. 신선한 원두를 사용하는 것 외에 이 커피 전문점만의 특별한 점. 일반적으로 볶은 원두를 공급받지 않고 생두를 들여와서 직접 로스팅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지만 공개를 전혀 안 하진 않을 거예요. 제 아들이 두 명 있는데요. 며느리가 되면 공개할 겁니다. 며느리들에게는 로스팅 특허를 받았는데 특별하죠. 일반적으로 볶는 기술하고는 좀 다른 기술입니다. 보이시나요? 며느리만 볼 수 있다는 커다란 무쇠 가마솥. 개인 카페를 창업하면서 다른 카페와의 차별화를 위해 가마솥 로스팅을 고안했습니다. 가마솥에서 볶은 커피는 특별히 더 풍부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두의 신선도와 관련이 있다는데요. 가마솥을 통해서 연기가 나가니까 커피콩이 연기를 많이 안 먹고 그러면 커피가 숙성 기간이 짧아져요. 커피 로스팅 숙성 기간이 하루면 됩니다. 향이 빠지기 전에 드실 수 있어서 더 향미가 풍부하다고도 많이들 얘기하시죠. 매장에서 직접 원두를 볶기 때문에 원두 자체를 활용한 메뉴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볶은 원두가루를 올린 케이크와 빙수 등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이곳만의 메뉴를 찾아온 단골 손님들도 많은데요. 케이크 같은 경우도 이제 커피 같은 걸 이제 직접 다 볶은 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위에다가 이렇게 뿌리셔가지고 케이크 자체도 좀 담백한데 그런 커피 향까지 더해져서 더 맛있고 오독오독 씹히는 질감도 좋고요. 1999년 300개에 그쳤던 서울 시내 커피 전문점은 지난해 18,000여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편의점과 치킨집을 합친 것보다 커피 전문점이 많은데요. 하지만 커피 전문점이 우후죽순 늘어나다 보니 1년 이상 유지율은 55.6%. 절반가량의 커피 전문점이 1년 이내 문을 닫는 실정. 경쟁이 치열한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차별화된 커피 맛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호텔가에서도 프랜차이즈가 아닌 자체 커피 브랜드를 속속 런칭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선보이는 PB 상품처럼 호텔에서도 매장의 바리스타가 직접 블렌딩과 로스팅한 원두를 PB 상품으로 내놓은 건데요. 처음부터 판매는 하지 않았고요.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이제 식후에 제공을 많이 했는데 고객분들이 그걸 드셔보시고 아, 이 커피를 어디서 구입을 할 수 있느냐. 저 이 커피 꼭 사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호텔 한켠에 마련된 로스팅룸. 커피 맛의 차별화를 결정하는 건 각기 다른 생두를 조합하는 블렌딩은 물론 바리스타의 개성이 들어간 로스팅도 중요합니다. 같은 원두라도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보통 로스팅의 그 시간이라든지 열량 조절에 따라서 플레이버라든지 그런 바디감 그런 것들이 다 로스팅 그 레벨마다 그 플레이버가 많이 틀려집니다. 이곳만의 차별화된 원두의 맛과 향을 표현하기 위해 직접 로스팅까지 나선 건데요.
볶아낸 원두는 숙성 과정을 거친 뒤 매장에서 곧바로 소비하기 때문에 커피의 신선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커피 한 잔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천편일률적인 맛보다 개성 있는 맛을 중시하는 커피 애호가들이 늘면서 커피 한 잔이 호텔의 매출과 이미지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커피가 대중화를 넘어서 고급화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그 개성, 우리 카페만의 그런 커피를 직접 표현도 하고요. 그것이 가장 프랜차이즈라든지 대형 커피점들에게 이렇게 상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맞설 수 있는 그런. 로스터리 매장이 늘어나면서 소수 전문가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로스터기 개발 경쟁도 뜨겁습니다. IoT가 접목된 로스터기를 개발한 한 중소기업. 전체 커피 전문점의 5% 정도만 매장에서 직접 로스팅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 로스팅하는 과정이 정말 어렵나요? 그 재료가 되는 생두가 대륙별로 품종별로 굉장히 다양하고 그 특징들도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쓸 수 있는 수동 장비들이 많았어요. 이제 지금은 저희 제품 같은 걸 쓰시면 소영 씨도 바로 로스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커피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네. 저도 직접 로스팅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먼저 로스팅할 원두를 선별하고요. 선택한 생두를 넣어줍니다. 수동 모드와 자동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초보자의 경우 자동 모드를 선택하면 브라질,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등 대표적인 커피 산지 50여 곳 원두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각 원두별로 최적화된 로스팅 알고리즘이 입력돼 있어서 누구나 로스팅이 가능한 건데요. IoT 기술을 접목해 기존 로스팅 자동 재현, 전문가들의 프로파일도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버튼 몇 번만 누르니 10분 만에 원두가 로스팅돼 나옵니다. 로스팅이 끝난 것 같은데 이제 다 된 건가요? 이 향을 한번 맡아보시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네. 탁 쪼개면서 향을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오, 향이 깊고 진한데요? 네, 아주 로스팅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전기식 로스터기는 일반적인 가스 방식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설치가 간편해 소규모 개인 카페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사용하니까 그 처음 좀 전문화되지 않은 로스터들이 좀 접근할 때 가장 현재로서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저한테 가장 메리트였고 뭐 가스라인이 안 되는 곳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럼 전기가 훨씬 더 가기가 쉽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두 번째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죠. 다양한 로스터기가 보급되면서 개성 있는 맛과 향을 간직한 로스터리 카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약 한 6천에서 7천 군데 정도가 지금 로스터리 샵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장주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솔루션들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할 거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커피 전체를 생산하는 방식들을 저희는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되게 똘똘 뭉쳐서 진행 중입니다.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더 다양해지고 있는 커피 제조 방식. 로스터리 카페가 커피 시장의 고급화, 개성화 바람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